어디 봐봐. 아, 진짜 아프겠다. 치과 갔다 왔어? 지금 가라고. 아, 그래, 얼른. 너 가버리면 나랑 싸가지랑 단둘이 녹음하라고? 끝나고 가. 아, 지금 그래. 빨리 가. 아유, 얘는 많이 아프겠다. 빨리 가. 얼른 가. 어? 그래, 빨리 가. 어느 때보다도 그리워지는 계절인 듯합니다. 최미자의 올드미스 다이어리 첫 곡입니다. 퍼넘 브런즈의 왓츠 업. 아, 난 왜 쟤만 보면 지겨울까? 젊은 놈이 너무 건조하게 살아주니까. 왓츠 고잉 온. 아우, 쪽팔려. 도대체 뭔 악연이길래 꼭 요렇게 걸리냐? 꼭 저놈한테만. 아휴.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견뎠니? 자, 괜찮지? 나 손 볼 거 없지? 스케일링은 좀 해야겠네. 결혼 전에 치과 치료는 미리미리 해야지. 임신 후에는 치료하는 것도 힘들고 애기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이 때문에 애기한테 문제가 생겨? 여자들 자궁만 튼튼하면 되는 줄 아는데 100% 착각이야. 엄마랑 아기랑 뭘로 연결돼 있냐고. 바로 탯줄이야. 탯줄이 뭐야? 쉬운 말로 혈관이란 말이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결국에는 자기 몸이 아이 몸이 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아무거나 먹어대니까. 그리고 또 환경오염은 얼마나 심각해. 니들 하루 왼종일 서울 공기만 마시는 직종에 있는 남자들 정자 20%가 기형인 거 알아? 20%나? 그래. 그만큼 환경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자들한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주라는 거야. 근데 니들 마지막으로 검사한 게 언제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했어? 넌 했어? 나도 안 해봤는데. 아, 참. 니들 간이 벗구나? 아니, 왜 안 했어? 아니, 왜 체크를 하라고. 주전하고요. 햄버거 두 개 주세요. 아, 왜 이렇게 심란해지냐.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생기지도 않은 애한테 미안해진다. 오바다. 지도 겁먹었으면서. 겁은 무슨. 커피 취소하고요. 우유 두 잔 주세요. 그리고 햄버거는 됐고요. 저녁 약속이 좀 있어서. 실례지만 혼자 오십니까? 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팅이 있어서 나오긴 했는데 오다가 아는 여자를 만나서요. 대신 소개팅 안 하실래요? 소개시켜준 사람 면도 있고 수고비는 드리죠.
20만 원이요. 독서 중입니다. 제가 하죠. 돈은 됐습니다. 진짜 악연이다. 지PD 나온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냥 갈까요? 밥이나 먹죠. 여기요. 이 근도시의 한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너보다도 불쌍하게 살다간 고울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살 흔적 일랑 두고 가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어떡하냐. 그래도 이제 노래 부를 자리가 많은데 한 대곡 준비를 해놔야지. 에이, 그런 노래 부르면요 분위기 깬다고 욕먹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걸 불러야 돼요. 빠바바밤. 그녀는 나무 예뻤어. 아니랬어. 언천사였어. 그녀는 날 사랑했어. 너 감히 어디다 대고나 엉덩이나 다 실룩거리면서 그딴 짓을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긁어버리게 확 그냥.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지, 응? 이 노랫말이 뭔가 이 심장을 따끈하게 뒤를 정도로 따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야.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차있는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아, 뜨겁다. 가슴이 후끈 달아오른다. Don't look so sad. 외환 딜러가 나올 거라고 해서 GPD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실은 친구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저도 몰랐죠, 미자 씨 나올 줄은. 친구요? 나보다 나이 많다고 그러던데. 군대 동기예요. 이 나이 차이 나도 동기는 친구죠. 재미교포라 그러던데. 재미교포도 군대 가요? 뭐 경우에 따라선 가기도 하는데 그 자식이 워낙 애국심이 강한 놈이라서요. 이 안 가도 되는 걸 굳이 가겠다고 지원해서 간 거예요. 아 그런 놈 없죠. 아 드세요. 오늘따라 이쁘시네요. 꽤 신경 쓰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나와서 죄송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죄송하죠. 아니요, 제가 죄송하죠. 아니에요. 나이도 많은 제가 나와서 오히려 죄송해요. 제가 죄송한 겁니다. 그래요, 그쪽이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냅니다. 그래요, 그쪽이 냅니다. 어린 놈의 자식이. 허, 못 봤다. 못 봤겠지? 뭐? GPD가 나왔어? 아 미치겠다 진짜. 무슨 이런 악연이다 있냐. 이거 뭐 있어. 너 악연도 지나치면 인연이다. 너 죽을래? 원래 나오기로 한 놈이 못 나와서 대신 나온 거래. 둘이 군대 동기랜다. 됐냐?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인연을.
GPD랑 군대 동기? 아 그래! 무슨 소리야? GPD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누가 동기래? 아 아빠! GPD 군대 안 갔다 왔어? 따져봐라. 군대 갔다 왔으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PD가 됐니? 어? 건강검진? 어, 난 됐어. 안 받을래. 유나랑 받아. 그럼. 근데 왜 군대 동기랬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이모들끼리 방에 앉으라고! 얼른 앉아! 어제 소개팅 괜찮았어? 어머, 소개팅 했어요? 어때요? 괜찮았어요? 뭐 그냥. 아 괜찮았나 본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란 게 아니고요.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니까. 아까 뭐래냐? 그러게 뭐래냐? 그 정도는 해야 운동이 되죠. 운동이 장난이야? 나 운동할 때 손가락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나요. 소문 못 들었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손가락 함부로 놀린 손가락들 쫙 널려 있어. 그 손가락들 주워다가 찜쪄먹은 사람 얘기는 못 들었구나. 그 나잖아. 응? 진짜 먹을래. 하늘 내 꿈속 같은 일 줄 때는 안타까워. 정을 쏟고 잔이 울면 이런 잘 말이야. 춤추고 좀 노래 한번 불러보지. 어제처럼 땀나게. 뭔 춤이요? 아 그 뭐 기집애가 이뻐서 어쩌고 오면서 자네가 노래 부르고 춤췄잖아. 그거 한번 해보라고. 에이 두 번 더 추면은 죽인다며요. 이거 잘못하면 초보라면 죽고 있어. 오죽이든 또 눈을 높이 뜨고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아 계속 가면 키고 말이야. 운동하면서 땀나고 점 좋아. 얼른 해봐. 어 해봐 얼른. 빠바바밤. 그녀는 너무 예뻤어. 안일했어. 엄청 사였어. 그녀는 날 사랑했어. 우리 둘은 행복했어. 그런 그녀 날 떠나고. 하나 명 그게요. 이게 허리를 딱 손을 찌르고요. 여기 딱 찌르고요. 엉덩이를 살짝살짝 해야 돼요. 따따단따따따 헤매 나태 딴따. 너 팔을요? 딴딴따 딴따 딴따 나태 헤매 되잖아요. 리와인드 한번 시켜봐. 네. 나 되네. 나 되는 거고. 나 되지. 네. 나 되네. 아,
9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랬어. 물도. 그런데 오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어? 만약에 내가 건강한 애기 못 낳는다고 그러면. 아, 누가 진짜 못 낳는데 내가 만약이라 그랬잖아. 아니야, 나 낳을 수 있어. 어, 그럼 걱정하지 마. 낳아줄게. 얼마를 원해? 12? 23? 알았어. 괜찮아, 걱정 마. 별일 없어. 우리가 무슨 담배를 펴니 술을 마신 술은 좀 마셨다면 뭐 삼시세끼 거르지 않고 잘 챙겨서 먹으면. 우리 아침 안 먹지 참. 아, 점심 저녁 거르지 않고 균형 있게 잘 챙겨 먹으면. 뭐야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우리가 종자 퍼트리는 암소냐?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에휴 정말. 요즘 생리도 규칙적이지 않고 아랫배도 자꾸 쑤신데. 끝나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요. 휴게실에 마련된 빵하고 우유하고 드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저기요. 저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바로 이상 판독되는 건 검사 끝나고요. 저쪽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따로 부르실 거예요. 네. 기계 뒤로 넘어가니까 손잡이 꼭 잡아주세요. 졸지 마. 간 작게 나와. 에이, 웃으라고 한 얘긴데 사람 무한하게. 김지영 씨, 옆에 손잡이 잡으시고요. 기계 뒤로 넘어갈게요. 네, 잡으세요. 시장에 나온 암소 같다. 퇴근하세요? 네. 아, 네. 야, 오랜만이다. 어. 아, 어제 만난 그 아가씨? 죄송해요. 어제 제가 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은 시간 어떠세요? 아, 어제 나오기로 한. 아, 안녕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접수한다고. 왜? 그새 정 들었어? 자, 일당 받아요. 가시죠. 네? 가시자고요. 잘 놀아라 임마. 이놈 못된 놈이에요. 조심하세요. 에이, 군대 동기 아니죠? 그죠? 예? 어디서 만났어요? 괜찮아. 내 몸만 아프지 않으면 되지. 애 없으면 어때? 인생 즐기는 거지 뭐.
김지영 씨. 지영아! 제가? 지영아, 진정해. 어? 진정해. 몇개 가보자. 일어날 수 있겠지? 지영아. 지영아! 야! 괜찮아? 이 간호사 중에 김지영 씨라고 있어요. 에? 에? 아유, 아무튼 김지영 오바. 아유, 기집. 김지영, 네 이름 무지하게 흔해. 너 이번 기회에 이름을 확 바꿔버려라 그냥. 김 착각으로. 어휴. 어휴.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 아주 건강해요. 자,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야. 아, 건강하다는데 한 잔 하러 가야지. 소주 어때? 소주. 좋아. 응? 소주 콜. 춤춘 가슴 바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 부장님. 3848. 외환 딜러로 했는데 GPD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까 그 남자랑 원래 아는 사이예요? 네, 우리 방송국 PD인데. 그럼 어제 얘기 다 들었겠네요. 네, 대충. 그래? 소개팅 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그쪽이 영 꽝이더라고. 다른 여자한테 가고 싶더라고. 근데 어떻게 소개시켜준 사람 면이 있지. 그래서 그놈한테 10만원 주고 부탁했어. 그쪽하고 놀아주라고. 그게 뭐. 그게 뭐. 어떤 싸가지인가 확인하려고 나 쫓아온 거야 지금? 일진 더럽네. 했습니다. 아이, 이상하네. 겨드랑이에 무슨 이물질이 끼었나? 아까부터.
거기서 기다려요. 그대로. 미자야, 나야. 미자야, 우리 건강하대. 엄청 건강하대. 애 낳는데 전혀 지장 없다네. 아, 나 괜히 걱정한 거 아니야. 왜 벌써 왔어요? 어제 일당 밥값하고 택시비로 다 날렸잖아. 미안하네. 눈치 없이 얻어먹고. 왜? PD 월급으로 빡빡했나 보지? 10만 원으로 마음에 없는 여자랑 밥도 먹어주고? 네가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야, 임마! 알아? 아무리 그래도 10만 원으로 아는 사람을 그렇게 놀려먹냐? 어? 나이도 어린 게 너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알았어? 어? 누나라고 불러! 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카페에서 있었던 일. 소문 내지 말아요. 잊어줘요. 분위기 갈수록 요상해지네. 다 짝이 없어서 그래. 참 기구한 집안이지. 아, 여섯 중에 짝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 아이고. 참. 무슨 소리야 이게? 고독의 몸부림치는 소리라고나 할까? 싸가지한테 나를